네, 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먹방을 했습니다. 잘 보셨는지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시리즈 4차전 하면은 이거 이기면 우승합니다. 그래서 4차전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비도 좋은 것좀 끼고 컨디션 관리도 할까요? 양준혁만 관리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시작해보죠. 어제 늦게 먹어서 그런지 아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까지.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먹방 할때 야구 얘기도 좋은데 다른 얘기도 하셔도 돼요. 야구 얘기만 꼭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오셔서 서로 대화 나누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울. 아, 삼진이네. 아, 삼진이네. 볼인 줄 알았는데. 장효조. 이야, 기억한다. 옳지. 페어죠, 페어. 2루까지 가네요. 이거 치면 안 되는데 제 실투인데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갔어요. 자, 어유 실책. 좋아요 한 번씩,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쳤다. 네. 꼭 채팅창에 이상한 사람 있어요. 이상한 채팅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민서 오빠님. 팬이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팬이 생기네요. 너무 빨랐어. 그렇지. 홈까지 가나? 1대0. 이승엽이 중요한 1타점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자, 다시 1대1 됐어요. 이런 공을 쳐가지고 이상하게. 아웃이다. 잘 맞았는데. 은근히 이렇게 아래쪽을 많이 던지네요. 직구로. 아이고. 오, 실체.
오늘 실책 많이 나오네요. 그럼 응징을 해줘야지. 실책한 응징. 뭐야? 뭐야? 아 정말 이런 일이 있네요. 응징하려다가 응징당했어요. 다행히 안타를 쳐서 점수를 내긴 했는데 아쉽네요. 어우 늦었어. 응? 이상한 안타다. 아무튼 이상한 안타예요. 아헤이. 에헤이 당했네요. 조금 더 어려워. 업데이트할 때마다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투구 패턴이나 던지는 거나 이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 혼자 그럴 수도 있고요. 느끼는 게. 자 박희민 선수 삼진 땅볼. 그러면 안 되지. 잘하는 선수인데. 초구 바깥쪽 빠졌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타격 아웃 원앤원입니다. 3구 타격 아웃이 됩니다. 원앤투 원앤투 4구째 4구 아우 아웃이네요. 자 현재 2대1 한 점 차로 이기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점수 차를 좀 더 아유 왜 눌렀니? 점수 차를 많이 벌려야 될 텐데 이런 걸 누르고 있으니 점수가 안 나죠. 이야 잘 잡는다. 어? 야, 이런 건 아쉽죠. 땅볼레로. 양준혁도 오늘 상태가 영 안 좋네요. 알치. 옳지 걷어냅니다. 아주 멀리 홈런. 아이고 이거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자 또 안타. 요즘엔 펜스까지 가도 1루타밖에 안 되네요. 옳지 아슬아슬하게 안타. 8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초구 갑니다. 아울 59째 던집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6역수 아웃. 자 박혜민 선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이고. 스코어는 5-1.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옐로에서 아웃. 2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헤이 헤이. 아무튼 뭐 점수를 냈으니까. 옳지. 양준혁. 자, 7회 투수가 바뀌네요. 우규민 선수로. 옳지, 안타다. 다음 타자는 김성래 선수입니다. 안타가 됩니다. 오늘 4타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간만에 도루 한 판. 주자 입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야, 도루 저지 당했어요. 이만수 선수.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기아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잘 잡는다. 이승엽 선수. 9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잡아당깁니다.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높게 뜬 타구.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 처리하면서. 박혜민 선수. 안타가 없네요. 에헤. 자, 9회 초 마지막 공격. 투수를 타자를 바꿔볼까요? 김상우 선수. 오, 안타다. 자, 장우주 선수도 바꿔볼까? 컨디션은 안 좋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죠. 어? 펜스를 직접 때려버리네요. 어우, 이런 안타도 있네요. 펌프야에선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양준혁 선수는 박승우 선수로. 1타점. 유격수는 대타가 없어요. 어우, 홈런. 8-1까지 갔어요. 자, 2루수 김성래는 김재걸 선수로 바꿔보죠. 추가합니다. 점수는 8-1. 앞선 타석에서 안타가 있었던 김성래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대타 카드를 빼듭니다. 다소에는 대타 김재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3리 1개의 홈런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아이쿠, 잡혔네. 자, 3루수는 김용국 선수로 해서 대타를 한 번씩 다 썼습니다. 일부러 포지션 맞춰서 전부 다 썼어요. 이동수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대타 카드를 빼줍니다. 대타 김용국 선수입니다. 3아웃. 자, 이렇게 해서 한국 시리즈 8-1.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어?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이죠? 삼성 라이온즈를 누르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 MVP 박중식. 골든글러브 박중식, 이만수, 김성래, 이동수, 브리또, 최용우. 기록별 볼까요? 다승 박중식, 평균자책 오승환, 탈삼진 선동열, 홀드 차우찬, 타율 이동수, 홈런 이만수, 도루 박혜민, 타점 이만수, 최다 안타 이동수, 장타 이동수. 이동수가 잘했네요. 이동수를 5번 타자로 써야겠네요. 자, 바꿀까 말까? 바꿔보자. 삼성이나 기아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렇지. 일단 삼성 선수가 필요하니까 임동규 선수로 뽑습니다. 임동규 선수가, 아, 좋아요. 왜 좋냐면 삼성 이제 투수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팀 관리에서 라인업을 이제 삼성 선수로 바꿀 수 있겠네요. 투수. 어? 우편으로 들어오나? 우편으로 들어왔고요. 아니, 팀 관리, 라인업, 투수, 임동규 선수. 아우, 두 게임을 해야겠네. 자, 자동으로 두 게임만 하죠.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 자동으로 한 번 더. 두 게임을 했고 투수를, 선발 투수를 교체합니다. 삼성 라이온스 임동규로 교체를 했고, 나중에 이제 이상화 선수하고 유동훈 선수를 교체하면 되겠네요. 자, 상세 보기. 국보 투수 이거 좀 바꿔야겠다. 임동규 선수도 바꿔야겠네요. 고유 능력을, 고유 능력 변경권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화권이고, 어, 없네? 없네? 없네. 없다니. 일단 임동규 선수를 5선발로 뒀으니까 좀 하면서, 그렇죠, 강화를 좀 해야겠네요. 성공. 성공. 오, 실패. 성공.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선수가. 자, 또 도전.
정말 돈 많이 먹어요. 그쵸? 2005년 임동규 선수. 이제 계속 실패하네. 또 그러네. 다섯 번 실패했어요. 여섯 번. 일곱 번. 그럴 거야? 네, 안 그런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강화했고요. 나중에 임동규 선수 쓰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클럽 가입한 게 없는데? 가입했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